학생들, 교실이 왜 이렇게 문란하니? 1분 안에 알아보는 북한말, 오늘의 단어는 문란하다입니다. 문란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럽다 라는 뜻이죠. 남북한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태폐적이거나 비규범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고등학교로 강연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문란하다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교실이 문란하다, 오늘 장마당이 문란하다면서 상황이 소란스럽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만약 학교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학생들이 떠들면 선생님들께서 이 표현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혼냈어요. 북한말 나들이가 더 많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